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 이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네. 예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 이름 고백합니다. 네, 예수의 Yeah.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나라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들 가운데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관여하시고 일해달라고 또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나 역시도 주님 앞에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공동체 그런 동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서 오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께 가져야 바라고 권합니다. 주의 부심과 주의 도움과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의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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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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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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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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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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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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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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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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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만 영광 우리 일어나신 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한 주만 이렇게 비우면 그새 또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옆에 분들에게 찬양은 온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찬양은 온몸으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어디 가서 집회할 때도 저는 진짜로 강요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 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출발할 때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비가 오면 계속해서 와야 되는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청년부가 정말 대단한 게 잘 들으십시오. 출발할 때 10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13명, 1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각각 시간대별로 4명, 5명, 6명씩 들어왔습니다. 총 34명이 수련의 장소에 모였습니다. 뭐 제가 박수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청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굳이 오겠다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굳이 오겠다고. 내가 그 얘기는 안 했죠. 오지 말라고. 네. 오겠다고. 그런데 정말 좀 걱정도 되고 혹시나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많은 청년들이 현장으로 왔고 조금은 좀 부족한 시설이 있었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불평 없이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오랜만에 저들이 자유롭게 같이 어울리고 노는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요. 제가 저기 예배 때도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필요했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은 저렇게 뭉쳐서 앉아있지만 되게 어색한 애들이에요. 서로 애들이라고 표현하기 죄송합니다. 어색한 청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수련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서로 알게 되고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게 즐거운 거고 또 행복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행복한, 네, 그런. 여러분, 저희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교육부서들이 지금 7월 한 달 동안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당장 내일도 우리 초등부 수련회가 있고 연합수련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합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계속되어지는 청소년부 수련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예배하고 또 정말 서로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서로 알아가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모든 다음 세대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한 것은 청년부가 요즘 굉장히 출석률이 좋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여러분들이 사부 예배 혹시 한번 와보셨으면 와보세요. 예, 많이 청년들이 새롭게 오고 좋은 청년들이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거든 청년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를 다니시면서 간식을 사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전혀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눠주시면 그것만큼 또 저들이 힘을 얻는 것이 없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 하지 않고 정말로 저들에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고 또 나누며 기도하고 응원하는 그래서 저들이 정말 다음 세대 한신교회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정말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한 식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